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화재 리뷰를 맡게 될 L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2일 오전 11시 12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00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삼성화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화재, 해상, 자동차, 상해, 배상 책임, 장기 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재산보험업과 개인퇴직 연금과 각종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22%로 업계 1위고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이제 메이저 4개 회사가 있는데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어요. 네, 외국계는 약2% 정도 되고, 보험업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3대 제도권 금융이 있는데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입니다. 금융권답게 이들은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서 자본증식에 힘을 쓰는데,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엔 현재 약 48조의 자본을 운용 중에 있고요. 네, 국채, 사채, 인과증권 같은 여러 가지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2.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화재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률이 4.34 정도 돼요. 현금흐름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이제 8,800원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시가 여기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 예, 형 고배당주죠. 예, 배당 투자로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조 7천억, 발행 주식수는 4,7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3,100만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보시면 요 보험료 수익이라고 안 하고 매출로 봤을 때 이게 22조고, 그리고 이게 24조예요. 예, 굉장히 5% 정도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원래 코로나 국면처럼 약간 좀 세상 살기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까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약간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걸 성공시킨 사례로 발돋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 상품적인 다각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거 뚫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위로 다시 올라와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실적에 대한 약간 악영향에 대한 이제 좀 걱정이 컸는데, 그게 이제 불식이 되니까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온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8천원 요 저항값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어떻게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화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상단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녹색 라이브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1월 4일부터 이제 무료 추천 리딩을 해주신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이제 오늘도 3월 9일 화요일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시 43분부터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남겨드렸고요.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뭐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09시 02분 디지털 조선 현재가 2,970원 기준 매수라고 하고,
1차 목표가 3,060원, 손절가 2,820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제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어떤 AP 투자 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이런 홍보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뭐 할인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제 따라오셔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